안녕하세요. 저는 SK 주식회사 CNC 플랫폼 2그룹 원종균 수석입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프로보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보노의 어원은 라틴어 프로보노 퍼블리코 공익을 위하여라는 뜻이고요. SK 프로보노는 SK의 업무 전문가가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전문성을 공공을 위해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전기공학을 전공을 했어요. 전기공학을 전공을 했지만 공대생들은 1학년 때 다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되거든요. 1학년 때 프로그래밍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너무 어려웠고요. 또 2학년 넘어가서 전기공학 전공 넘어가는 것도 너무 어려웠어요. 졸업하고 회사 와서 실무를 맡아 보니까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조금만 허들을 넘으면 할만하더라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때 코딩도 하고 전기하고 결합해가지고 작품도 만들어 보고 했었어요. 그게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저처럼 IT를 어려워했던 사람들에게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리가 되고 싶어서 SK 프로보너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멘토링은 중학생들 멘토링했던 경험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중2병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이 직풍모도의 시기를 겪을 시라 생각해서 멘토링 하기 전만 해도 상당히 좀 겁이 나고 또 이 학생들이 게임만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긴 했어요. 근데 막상 대화를 해보니까 장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제 당시보다 많이 똑똑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 라떼는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 언택트에서 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요. 장점으로는 멀리 있는 사람하고도 소통이 가능해서 거리상으로 한 1시간 반 이상 떨어져 있는 멘티들하고 제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던 게 저도 만족도가 높고 멘티들도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단점으로는 온라인이다 보니까 오프라인에 있는 것보다는 리액션을 바로 볼 수가 없어요. 완급 조절이라든가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제 말을 바꾼다든가 그런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본인 업무와 멘토링 동시에 진행하는 건 뭐 쉽진 않은 일이고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도 제가 프로이기 때문에 제 업무 완수를 위해서 별도 시간을 또 내서 업무 처리하고는 있습니다. 다행히 팀장님하고 파트장님도 배려를 해주셔서 활동을 좀 잘하고 있고요. 좀 업무가 떨어져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도움이 되기도 해요. 멘토링에서 제가 공부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다 업무에서 적용이 되는 사례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멘토링 하면 보람이 있기도 하고 학생들의 기운도 있기 때문에 힘을 얻어서 계속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도 같습니다. 학생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어른,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영국 BBC 방송에서 한 활동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BBC에서는 매년 연말에 왕립 연구소 특집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영국의 과학자이자 공학자였던 마이클 패러데이가 약 200년 전에 처음 개최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을 가난하게 보내서 전문 교육을 받지 못했고요. 그런 환경에서도 자수성가해서 전기 공학 분야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어요. 본인은 상당히 어렵게 공부했지만 후배들은 어렵게 공부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하자는 취지로 공개 강연을 실시하셨고요. 이게 200년 넘어서 지금까지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패러데이만큼 학문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쌓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분이 과학이 대중화에 노력했던 것처럼 IT의 대중화에 노력하고 싶습니다. IT 생태계 적용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의 기회가 주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